파이어 여러분! 헌터 파이어! 뭐야 이거?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특별 게스트 세 분을 모시고 합니다. 자 이 특별 게스트 세 분은 어차피 썸네일에 나와 있겠지만 비밀이에요. 이건 무슨 록 같은 비밀이야. 자 오늘 특별 게스트도 오시는데 뭘 좀 먹여서 보내야죠. 오늘은 뭘 먹을 거냐면요 항상 제가 보통 군소를 먹여왔었는데 자 이제 사실 이 군소가 얼마나 역한지 여러분들의 좀 기대치가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먹일 생물은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의 유해동물 불가사 리새 자 여러분 오늘은 저도 먹기 싫은 불가사 리새끼를 잡아가지고 먹일 겁니다. 자 근데 특별 게스트 세 분이 내일 오세요.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불가사리를 잡아놓고 내일 그분들 오시면 바로 튀겨서 대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일단 불가사리를 잡으러 가야겠죠. 같이 가요. 렛츠 고! 아유 벌써부터 이거 롬나게 기대되네. 자 여러분 내일 모실 특별 게스트를 위해서 제가 이 야밤에 또 다시 불가사리를 잡으러 왔습니다. 근데 오늘요 야 이거 석축인데 파도가 이렇게 치네. 오늘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까딱했다. 근데 어머니 대성통고 오늘 좀 빠르게 라삭라삭 해보도록 할게요. 불가사리야 불가사리야 어딨니? 오늘은 너를 먹어주러 왔다. 하. 자 여러분 이런 곳에 불가사리 붙어있는데 오늘 없다. 역시 내가 잡으러 오면 없어 이랬게들 이거. 이거 뭐야 근데 비오네? 아 어쩐지 축축하더라. 비를 롯나 맞고 있었구나. 자 여러분 불가사리는 금방 발견될 거예요. 제발 아니 그래야 해. 저쪽으로 가면 불가사리 존이 있어요. 그 존으로 가서 불가사리 조져보겠습니다. 특별 게스트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또 고생합니다. 왜냐면 내일 그분들이 고생할 거거든. 저 불가사리인데? 여러분 안 보이시죠? 하지만 내 눈은 피할 수 없어요. 이 불가사리의 형광 느낌. 예스! 하이 반가워. 자 있어볼게요. 왜냐면 크기가 크지 않아요. 제 발이랑 비교해보세요. 작죠? 자 그래서 좀 더 큰 애기들을 먹이고 싶습니다. 특별 게스트들한테 라떼라는 거죠? 아이고 뒤졌구나. 얘 먹이면 게스트들 바로 설사? 자 이쪽에 원래 불가사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왜 없어? 저 불가사리인데 너무 조그만 것 같은데? 라삭. 아 얘는 진짜 너무 렛기다. 귀여운 렛기 버려. 저 정도보다 좀 더 큰 녀석을 원하는데. 뭐야? 너 왜 육지에 있어? 죽었나? 리지기 직전이에요. 일부러 누가 밖에 둔 것 같은데 너 사이즈 딱 좋은데 아쉽다. 야 너 친구 잡으러 갈게? 없다 없어. 여러분 없이매. 아니 여러분 그 많던 불가사리가 또 이렇게 잡으러 오면 없어요. 뭔지 아시죠? 핸드폰 고장 나가지고 AS 센터 갔는데 거기서 또 잘 되고 잘 켜지고 전화 잘 터지는 거 리발. 여러분 안 되겠습니다. 아까 잡은 녀석 챙기고 갈게요. 이게 엔간하면 제가 좀 더 해보겠는데 지금 비도 오고 이게 눈비거든요. 그리고 지금 이런 돌 있잖아요. 이거 보세요. 개 미끄러워요. 이거는 잘못하다가는 영상 더 못 올라와. 이 새끼구나. 아니 이거 뒤진 새끼 이거. 내가 여기 또 있는 뒤진 새끼 이거. 오늘 사람들 불가사리 사냥 많이 했네. 리발 여기 있다. 너 맞지? 너다. 개 싱싱해 보이는 레끼. 자 있어봐 뚱아. 그래도 내가 너를 담아가야 되지 않겠니? 자 이 레끼 일단 이렇게 담아간 다음에 게스트들은 내일 오니까요 이 녀석 러브하우스에 보관해두도록 할게요. 지금 물 없어도 불가사리 생명력이 좋아서 잠깐 살 수 있어요. 잠시 여기 이렇게 공기만 넣어두고 빨리 가자 리발 로마. 빨리 가자. 너 리진다 진짜로. 빨리 여기 넣어줄게. 기다려봐. 자 들어가자. 여기 친구도 있거든. 들어가자. 여기 잠깐 있어 잠깐. 그렇지. 너 생각보다 크네. 이 녀석은 내일 게스트분들 오시면 바로 튀겨버려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하루만 여기 용궁 하우스에 있어. 아니 러브 하우스에 있어. 리발 내일 용궁 할 거야. 라삭라삭라삭. 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특별 게스트분들 오셨습니다. 바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나오세요. 자 한 번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잔잔한 또라이 짱짱입니다. 자 짱짱님. 저희가 노래하는 가수 소론입니다. 소론님. 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연아입니다. 분소 마스터. 반갑습니다. 자 오늘 여러분 뭐 드실 건지 알고 오셨나요 혹시? 당연히 모르죠. 알려주지 않았잖아요. 오늘 진짜 제가 이분들한테 말을 안 했어요. 어떤 거냐 바로 불가사리입니다. 네? 갑시다. 아니 안녕하세요. 잠시만요. 아 잠깐만요. 자 리발레기들아 불가사리 제가 드신 거 보셨나요? 친구분을 먹이는 걸 봤는데 그거는 사람 새끼예요? 괜찮아요 리발레기야. 네. 사실 불가사리 그냥 튀겨 먹으면 새우깡 맛이랑 되게 비슷해요. 자 일단 제가 냉장고에 잡아놨습니다. 자 여기 냉장고 있죠? 이 냉장고 아니에요. 이게 냉장고예요? 네. 자 오늘 여러분들이 먹을 녀석 바로 요래끼입니다. 자 제가 어제 특별히 잡아왔어요. 아! 이거 목 마비 되는 거 아닌가요? 기다려보세요. 부역질 마스터였거든요. 어! 알았어. 솔직히 말씀드리면 냄새 안 나요? 아우 난 개나는데? 코에 한번 대보세요. 아 싫어. 자 이제 이 녀석 바로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따라오세요. 암컷이에요 수컷이에요? 모르겠어요. 얘네 장우동체걸요? 왜 장우동체만 드시는 거예요? 자 이렇게 튀기기 전에 냅킨에다가 이게 물기를 좀 빼줘야 됩니다. 자 그러면 튀겨주려면 베프가 필요하죠. 고맙다 이래기야. 바야 오늘따라 음이 좀 높네요. 텐션 업돼야죠. 왜냐면 여러분들 일단 수확집 파티 하실 거니까. 너 근데 진짜 신나 보이는데요? 진짜 신나는데요? 간은 안 왔나요? 불가사리 간 해달라고 한 사람 처음 봐요.
자, 여러분 이제 유튜버 3명을 왓대 시켜버릴 불가사리 새끼 입장! 잘 가연? 소리 들으세요? 저랑 생긴 처음 본다. 자, 소리가 날 때 라가리 봉쇄. 어차피 다 사람 먹는 거니까 드실 수 있어요. 사실 제가 겁 준 거고, 왜냐면 겁을 주면 줄수록 이제 기대치가 높아지니까. 아. 막상 먹었을 때 괜찮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게끔. 안 맡겨요. 왜? 네. 근데 얘들아 그 말 있잖아.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.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. 홍소도 튀기면 맛없다. 근데 이거 먹으면 식감이 어떨까요? 진짜 새우깡만 났나 이거? 나 근데 지금 솔직히 맛이 냄새나. 손침 돌아. 맛있어 그냥 먹어도 돼요? 아니 뭐 얘는 거 봐야 돼? 아니야 아니야 리얼로. 나 진짜 나 재미없어도 돼? 그럼 뭐 맛있어? 네 재미없어도 돼. 맛있으면 맛있으면 진짜 맛있어. 튀기는 이 냄새는 신게 냄새랑 조금 비슷한 거 같아. 난 좀 새우깡 냄새는 안 돼 새우깡? 저는 헌터빵이면 사실 좀 싫어해. 일부러 맛있는데 맛없다고 연기하는 거 같아. 군인님 정치질을 아주 잘하시네. 야 좀 아쉽다 양이 너무 줄었어. 양이 줄었어. 잘 드실 것 같아요. 아 진짜 나 진짜 맛있으면 어떡해.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불가사리가 완성됐습니다. 자 일단 이거를 먹기 좋게 4등분 하면 되죠. 이거 보세요. 과자 같죠? 과자 같잖아요. 완전 맛있겠는데요? 형님 침 닦으세요. 뭐 아씨 지금 씨발 뭐 나온 것 같은데. 죄송합니다. 대동하겠습니다. 보시면은 그냥 용가리 치킨 너겟이랑 비슷해요. 냄새 어때요? 신발도 튀기면 맛있죠. 자, 이거를 어떻게 먹냐. 저도 그냥 먹을 순 없죠.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. 네. 그죠? 한 번씩 냄새부터. 자, 후니님. 오, 너무 맛있어. 마지막, 연하님. 자,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. 제가 봤을 때, 후니님은 아마 저희 거 뺏어 먹을 것 같고, 나머지 두 분 기대됩니다. 자, 그러면, 자, 세 분이서 가위바위보에서 줄 서서 먹읍시다. 가위바위보. 아, 잠깐만, 이게 뭐라고 지금 거지? 가위바위보. 나이스! 자, 후니님. 저는 큰 거 주십시오. 저. 고르세요. 초기 사세요. 좀 더 큰 거 같아요. 좋아요. 좀 더 큰 거 같아요. 제일 작은 건데요? 지금 개수 잡으지 마세요. 먹여드릴까요? 아니요. 제가 진짜. 한 번에 다 드실 자신 없어요. 긴... 오케이, 그러면 저랑 가위바위보에서 제가 이기면 한 입에 드시고. 오케이. 지면은 알아서 드시고. 오케이. 아, 안 되면 진 거 가위바위보. 먹어보겠습니다. 우와. 10년 동안 입에 남을 그런 맛입니다. 입냄새나요. 와 이거는 리얼이야. 난 정말 맛있을 줄 알았어요. 신발도 튀기 맛이 됐는데 눈물이 자꾸 나는데. 형님 고생하셨고. 네, 그 다음 연하님. 그래. 왜 그래. 롯나 행복하구만. 아 근처에 병원이냐? 연하님은 뭐 군소로 겪어보셨는데 군소한테 처참하게 처벌렸어요. 불가사리는 이깁시다. 가위바위보 할까요? 한 번에 먹을게요. 오! 냄새는 군소 때랑 어때요? 비슷해요. 그래서 제가 더 충격적인 거예요. 지금 벌써 눈물 고였는데? 먹어볼게요. 아 그래 봐. 나 진짜 제대로 할 거야. 봐봐. 오! 잡아! 잡아놨어! 씹어주세요. 씹어주세요. 온다. 나 너무 괴로워. 아, 할 수 있어. 저번에도 군소를 삼키셨어요. 끝까지 삼켰어요. 와, 야, 나도. 자, 다음 차례 표정 보세요. 제대로 못 웃습니다. 대단히 어떠세요? 얘는 바삭한 군소 내장을 먹는 느낌이에요. 랏 같아요. 다음 웃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다. 두 명의 희생자를 보고 지금 얼굴이 아주 개상기되셨어요. 이렇게 보면 마지막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제가 오늘 확실히 로저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재현님 비위 좋으시죠? 걱정 마세요. 자 바로 렛츠고. 어? 오 좋습니다. 냄새. 오. 오 재현. 귀가 왜 이렇게 빨개지셨어요? 오, 야, 아, 내가 좋아할 것 같아. 입 다물어, 냄새나. 다 먹습니다. 와, 여러분 짱지형이에요. 헌터 짱이야. 생신이 말자. 일단 식감 좋았고요, 맛 좋았고요, 다 좋았습니다. 개인적으로 뭐 전혀 이상이 없었고요. 한 번 더 먹으라도 먹을 것 같아요. 재현 하나. 저기요. 헌터빵이 걸 반 나눠서 본인이 이기면은 헌터빵이 다 먹고 헌터빵님 이기면 반을 더 줍시다. 또 먹고 싶다고 했으니까 또 먹고 싶다고 해서 배려하려고. 괜찮으세요? 괜찮으세요? 아니요. 당신은 내가 먹여줄게요. 이 리발레키가.
저는 근데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거 너무 많이 했고 계속했고 불가사리도 뭐 수도 없이 먹어봤습니다. 주세요. 되게 잘 먹게 생겼어. 입 열어. 혀 내밀어. 혀 쫙 내밀으세요. 아니 여기 혀 백태가 많아서. 아니 왜냐면 혀에다 이게 얹어줄 거예요. 에이. 알았어요. 하나 둘 셋. 다르다. 막으라고. 야, 씹어. 저작권 움직여 빨리. 제발 부탁해요 여러분. 저작권 움직여. 제발 부탁해요 살려주세요. 먹어야 방송을 끝 것이야. 살려주세요. 먹어야 끝. 제발 여러분 부탁해요. 근데 진짜 괜찮았어요? 저는 진짜 괜찮았어요. 아 진짜 이거 영상 떠나서? 아니 진짜 저는 괜찮았어요. 저는 이거 반응을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정도의 고통이잖아요 이게 사실은. 그치, 연기를 그치. 할 수가 없잖아. 진짜로? 근데 지금 괜찮았어요. 오늘 저 이사가고 제 형님 여기 들어옵니다.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불가사리 다 아니 혼자 먹어봤습니다. 한 분씩 한번 물어볼게요. 소감 한마디로 어떠셨어요? 리얼입니다. 정말 먹을 수 없는 음식이다. 잘 많이 빠지셨고? 자 연하님. 안 올래요. 아 우리 재형님 진짜 어땠어요? 너무 제 스타일이었고요. 한 번 더 먹자고 해도 저는 먹을 의향이 있습니다. 자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다음에도 이분들 초대해가지고요 말미잘 먹이도록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자 재밌게 보셨나요?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헌터 프라이어. 다 빨리 다 칠실사러 갑시다. 가글은 없어요 여기? 가글은 없어요.